안녕하시죠? 아, 이분은 제목이 이팝나무 꽃 이렇게 제목을 지어달라고 했어요. 그래서 제가 이팝나무가 뭐, 무슨 나무냐고 물어봤더니 상당히 고목화처럼 큰 나무라고 하네요. 거기에 대해 꽃까지 얘기하니까 전잘 모르겠고요. 어쨌든 새로운 걸또 배웠습니다. 우리는 살아가면서 꾸준히 배웁니다.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. 이팝나무 꽃도 한번 알게 됐네요. 이분은 또 지금 유튜브를 시작하고 싶으신 거예요. 유튜브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제가 알수 있는 저도 초보자이지만 제가 알수 있는 것만 좀 알려드렸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도 좀 어떤 그 올리는 방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저도 배워야 하는 형편에 이분에게 약간의 코치 정도만 했습니다. 그리고 어떤 종류의 유튜브를 하시냐 하실 거냐면 이분은 저처럼 그림 그리는 걸 아니고요. 음악을 상당히 좋아하셔요. 음악을 직접 하시는 건지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. 그런 음악에 관계되는 걸로 유튜브를 하시고자 하십니다. 저도 이제 초보고 이제 1년 한 2년째 들어가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기술 없지요. 저도 지금도 퍽퍽 기우고 있는 중이고 그런데 이분에게 제가 알수 있는 것만 살짝 설명해 드렸어요. 될수 있으면 좀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 이제 연락이 좀 되면서 저도 배우고 이분한테도 이제 조금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. 저는 음악을 기끈 해야 노래방에서 좀 음악 부르는 거 그런 정도만 좋아합니다. 음악하고 스포츠하고 그쪽 하면은 저는 아주 문외한입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오로지 할줄 아는 게 그림나부레기밖에 그릴지 모릅니다. 그 사람이 여러 가지 다 하면 안 돼요. 자기가 할수 있는 것만 해야 됩니다. 여러 가지 다 하면 욕먹습니다. 그렇지 않아도 저는 여러 가지 한다고 남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또 그런 것까지 여러 가지 하면 안 되죠. 자, 이렇게 하고 와이셔츠는 아니고요. 노타이라고 그러죠. 노타이는 외래어 아닙니다. 하도 요즘 외래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외래어. 자, 이분 이팝나무 꽃. 그 음악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유튜브 시작하면서 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. 사인 들어갑니다. 여기다 써야 되겠죠? 짱구야, 오늘 며칠? 11월? 현재 볼륨 12입니다. 볼륨 얘기 안 했는데, 예. 짱구가 가끔 그래요. 일부러 심술로 그러는 건지. 자, 그럼 또 자오지 연락하기 바라면서 여기서 마칩니다. 아, 참. 이 영상 바로 공유하셔서, 여기 공유 있죠? 화살표 꼬그라들면서 공유하셔서 카톡에 일단 담으시면 사용하시기 편하게 됩니다. 공유하시고 그리고 원본이야 뭐 식당에 아무 때나 와서 찾아가셔도 됩니다. 감사합니다.